차음절이니까 차음절에 맞추신 것 같고. 권민정 씨, 기울기 어떻게 답을 쓰셨는지요? 비스듬히에서 비스듬히 기운 걸로 해가지고 기울기라고 썼습니다. 황상기 씨 답 확인해보죠. 기울기 역시 생각하셨습니다. 슬그시, 민트시, 기우시 전부 다 네. 뭔가 좀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딱 나서. 아, 기울기라는 답이 많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물체에 기울어진 점도 기울기지요. 첫 번째 도움말인 슬그시는요, 물체가 한쪽으로 조금 배뚤어지거나 기울어지는 모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민트씨는 울퉁불퉁한 곳이 없이 평평하고 비스듬하게 라는 뜻으로 민트씨 펼쳐진 갯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기우시, 무엇을 보려고 고개나 몸 따위를 한쪽으로 조금 기울이는 모양. 그래서 기웃기웃 이런 말도 나왔겠죠. 그래서 도움말로 연상할 수 있는 말 기울기입니다. 미음, 시옷, 이응의 삼음절입니다. 첫 번째 도움말. 숙굴하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어감이 참 재밌죠? 숙굴하다. 다음 도움말. 으쓱하다. 으쓱하다. 하나 더 확인합니다. 질리다. 정기순 씨와 권민정 씨 100점 도전합니다. 섬뜩하다. 어떨 때 섬뜩하죠? 답 써주시죠. 권민정 씨와 정기순 씨 두 분 답부터 확인해보죠. 무서움. 정기순 씨, 질리다와 무서움. 무서운 표현을 나중에 질리게 무섭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서움. 네. 권민정 씨. 무서우면 겁에 질리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무서움이라고 했습니다. 겁에 질리다. 자, 50점 도전하신 세 분 답 확인해보죠. 황성기 씨와 이용록 씨는 답을 못 쓰셨고, 서미선 씨는 몸소름이라 몸소름 끼친다. 뭔가 섬뜩하면은 네. 소름이 끼치니까 네. 음재를 쓴다는 게 막 뚝뚝뚝 소리 나니까 급해서 음재 됐네. 무서움일까요? 무서움 같아요. 무서움 같아요? 네. 무서움 맞을지 정답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서움입니다. 첫 번째 도움말 숙굴하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무서워서 몸이 으쓱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도움말 으쓱하다. 어깨를 들먹이면서 우쭐해하다 이런 말 으쓱하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갑자기 무섭거나 차가움을 느낄 때 몸이 크게 움츠러드는 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리다. 질리다도 뭐 실증날 때 질리다라고도 하지만요. 몹시 놀라거나 무서워 얼굴빛이 변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요. 그리고 섬뜩하다.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하다라는 뜻이지요. 섬뜩하다. 표준어로 섬뜩하다고요. 섬칫하다. 뭐 섬짓하다. 이런 말 표현 많이 하시죠.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 도움말들로 연상할 수 있는 말 무서움입니다. 이제 한 문제 남아있습니다. 2단계 여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시옷, 시옷의 이음절 첫 번째 도움말. 뒷북치다. 권민정 씨가 200점 도전합니다. 다음 도움말. 들끓다. 리을 히읗 받침입니다. 들끓다. 북적북적. 북적북적. 어려우신가요? 하나 더 확인해보죠. 설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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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느낌은 오는데 정답을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분 다 확인합니다. 황성기 씨, 이용록 씨, 정기순 씨는 답을 못 쓰셨고, 서민선 씨는 선술.